이번 경기 100% 국뽕의 치안 꽁병지TV 김영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국뽕에 취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마지막 홈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를 레스터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레스터는 이기게 되면 챔스를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반대로 지게 되면 챔스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를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레스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역시나 유로파 리그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즌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 활약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골, 이 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토트넘으로 기울게 만들었던 이유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바깥쪽 약 45도 각도에서 드리블을 시도할 때 앞에 맨마킹 수비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서 기적과 같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헛다리 바깥쪽 한번 짚어내고 원래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역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죠. 그러면서 지난번 경기에서는 끝차로 만들어냈었는데 이번에는 감차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슈팅이 수비수 다리 맞고 극차 쪽으로 가면서 슈마켈 골키퍼의 역방향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게 첫 골이에요. 물론 행운성도 있었지만 아마도 수비수 몸을 맞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대쪽 깊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이후에 레스트는 더 세차게 몰아붙이죠. 그럼에도 레스트가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였죠. 요리스의 미친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리그를 오늘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조현우 선수가 울산전자 강원하고 할 때 후반 막판에 정말 기가 막힌 역동작으로 만들어냈던 쉐이브가 있었죠. 조현우 선수가 그 실전 장면을 슈퍼 쉐이브하면서 승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조현우 선수의 미친 선방 오늘 승리를 지켜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케인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내기 힘든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역시나 케인은 득점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왼쪽에서 컵백이 올라왔을 때 바깥쪽일 때는 거의 다 말려서 나가거든요. 하지만 케인의 골 결정력이 빛을 발했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세 번째 골, 이거는 원래 손흥민이 잘하는 골이었는데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지 나오면서 각이 없는 곳에서 감차로 성공시켰는데 이 역시도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을 케인이 만들어냈었어요. 이거는 궤적과 속도와 타이밍 싸움인데 케인은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로 완전히 새기골로서 레스터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디에서 나왔죠? 왼쪽에서 나왔죠. 감차 나왔죠.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왔죠? 왼쪽에서 나왔죠. 세 번째 골 역시나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분석의 힘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무리뉴 감독은 그쪽 왼쪽의 문제점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골을 다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기에서 감독들의 보이지 않는 지략 대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지략의 핵심은 상대의 약점을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이죠. 마무리로 순위 정리해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일단 자력으로 가능한 것만 얘기할게요. 일단 챔스, 맨유 가능합니다. 첼시 가능합니다. 유로파 리그 들어갑니다. 토트넘 불가능합니다. 울버햄튼 가능합니다. 울버햄튼이 37라운드를 승리로 가져가게 되면 가능하고 지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울버햄튼 첼시랑 남아있습니다. 근데 첼시가 울버햄튼에게 만약에 지게 되면 2연패하게 되면 첼시도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그만큼 버겁다는 것이죠. 첼시도 전력을 100% 다할 겁니다. 자, 몇몇 보이지 않는 또 이슈가 있는 것이죠. FA컵에서 아스널이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남아있는 팀들 즉 맨유와 첼시가 이기게 되면 7위까지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맨유가 유로파 리그를 먹게 된다면 챔스 나가면서 또 한 팀이 챔스를 더 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레스트는 오버시즈로 맨유 덕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 근데 제가 복잡해가지고 제 말이 다 맞나요? 헷갈려요. 워낙 많은 지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오늘 토트넘이 레스트를 잡으면서 첼시와 맨유는 아마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득점을 해서 하이 커리어를 찍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 중간에 무리뉴 감독이 수준 막 쳤더라고. 내가 볼 땐 그게 김민재 영입 확정 지어야 돼. 요거였던 것 같아. 뭐 아닌 말고.